앞서서 명절에 바쁜 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또 주부님들 역시 명절 때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 무엇보다도 설 차례상 차리랴, 또 손님 맞이 준비하랴, 이 잠 보는 게 가장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설 물가부터 좋은 재료 고르는 방법, 남은 재료를 이용해서 또 만드는 음식까지 설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릉으로 갑니다. 어느 때보다 활기 넘치는 이곳, 설을 앞두고 분주해진 전통시장을 찾았다. 오늘 장보러 오셨나봐요. 네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네. 물가 어떤가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전부 치고 뭐 고기 올리고 문어나 올리고. 제사상 차리는 게 고민되죠. 왜요? 돈이 많이 들고 엄마들이 일이 많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설날이라고 친척들도 많이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설날을 준비해야지 똑똑하게 잘 준비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실까요? 네, 출발. 설날 이렇게 준비하세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물가. 올해 강릉 지역의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2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서 설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 24만 원, 대형마트는 25만 9천 원 선으로 조사됐는데, 과일과 야채류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물가가 하락한 반면에 축산물은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의 대표적인 차례상 음식인 문어의 경우에는 지난 추석보다도 좀 소폭 상승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그 과일류와 야채류가 전통시장에 전반적으로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올 설 명절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풍성하고 알뜰한 상차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설 장보기는 정도 넘치고 덤도 있는 전통시장이 좋겠네요. 네, 그럼 둘러보면서 장을 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설 장보기 출발해볼까요? 여기 더덕이 있네요. 아, 저희... 국산인지는 어떻게 알죠? 국산인 거는 저희가 이거 산지에서 네. 이제 바로 해오거든요. 그리고 수입은 이렇게 흙이 묻질 않아요. 네. 깨끗하게 손질돼서 씻어서 나오고요. 국산은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묻은 상태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나물들이 네. 있네요. 차례상에는요. 네. 어떤 나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네, 그게 어려워요. 고사리는 이렇게 국산을 보시면 수입산은 칼로 베고 국산 고사리는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쓰기 때문에 단면이 좀 울퉁불퉁한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질반질 윤기 나는 대추와 밤도 구입하고 조금 더 주세요. 와. 전통시장은 역시 돈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면 어우 네, 뭐야? 오늘 지하 수산시장을 찾았다. 오, 강릉 지역 차례상의 특징이라면 문어가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데 잔치상에 올라가는 게 이 많은 문어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좋은 문어는요, 요리 살아있는 거, 건드려서 움직이는 거. 좋은 생선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요 가자미로 하자면요. 이거 이제 약간 붉은 기가 있으면서, 이게 반질반질해요. 금방 살아있는 생선에 돌들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이제 열기 같은 거. 아마 빛깔 자체가 틀리잖아요. 더 선명하고. 예, 선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산 우럭 같은 거. 하여튼 이제 선명하고 이러면 거의 반질반질해요. 보면은 윤기가 나네요. 윤기가 나고. 이곳은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차례상 하면 이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과일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곳에 오면 이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같이 한번 둘러봐요. 네, 그러시죠. 여기 상가 있네요.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한데 이 중에서도 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배를 이래 보시면은 배는 배 고유의 색깔이 좀 투명하고 은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몰된 꼭지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이 색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가 좀 단단하게 좋습니다. 예, 단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가 크기 좀 맛있습니다.
예, 당도는 이제 투명하고 소리 내봐서 좀 은은한 투명한 소리가 나는 게 당도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사과를 사과? 좀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전체적으로 붉은 게 골고루 퍼짐이 좋습니다. 이것도 경도가 좀 단단한 거. 그리고 크기도 어느 정도 옥수락입니다. 크기를 옥수가 좀 어느 정도 굵고 그다음에 꼭지 부분도 좀 평평하고 이런 게 좀 최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알록달록한 걸 좋아. 그다음에 당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는 게 이제 색깔입니다. 색깔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볼 때 항상 눈으로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감이죠. 네. 눈을 볼 때는 항상 깨끗하고 표면이 경도가 단단하고 옥수가 어느 정도 붉으면 최상품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차례를 지내려고 장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이용해서 견과류 넣은 영양 떡갈비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만들어주세요. 네.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다진 고기와 견과류, 후추와 더덕, 그리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대추를 손질해서 채 썰어 두시고요. 밤도 마찬가지로 손질해서 잘게 썰어 둡니다. 다진 갈비살에 대추와 밤, 그리고 각종 재료를 넣고 팍팍 버무려 주시고요. 떡갈비 모양으로 동그랗게 빚은 후 중간 불에서 타지 않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 그 사이에 부추무침을 만드는데요. 부추와 더덕을 알맞게 손질하고 갖은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무쳐줍니다. 간단하네요, 의외로 이거. 네. 네. 채를 한번 이렇게 쭉 눌러보세요. 그래서 다 익었으면 고기에 맑은 물이 나올 거고요. 덜 익었으면 그 붉은 핏물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잣가루를 올려서 장식하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내면 견과류를 넣은 영양 떡갈비와 새콤달콤한 영양 후추무침 완성. 예. 따로 먹어도 오케이.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하나 그냥 하나 떡갈비만 먹었으면 사실 씹는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견과류가 같이 들어가니까 네. 씹는 맛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엔 부추무침을 곁들여서 크게 한 입. 야, 맛도 맛있지만 부추랑 더덕이에요. 이건 뭐 고기랑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요. 네. 영양의 균형도 맞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장 보면서 좋은 상품 고르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설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는데요. 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이제 똑똑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통시장을 갔더니 뭐 딱딱딱딱딱 그냥 뭐 예, 다 준비가 되네요. 전통시장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설에는요 지난해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품질 좋은 과일들을 저렴한 가격에 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네, 이번 설 차례상 준비에 4인 기준 약 25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면에도 확인을 해 보셨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재료 고르는 법들도 오늘 배웠으니까 똑똑하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